아스타로스님, 아스타로스님 듣고 계십니까? 저는 샤샤를 반드시 이기고 싶습니다. 캐핀, 기회는 항상 있는 게 아니다. 전 지금 기회를 달래는 게 아닙니다. 샤샤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그 방법을 알고 싶을 뿐입니다. 아스타로스님의 명령이 없어도 전 싸울 겁니다. 샤샤에게 지는 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고요. 버그러시로는 샤샤를 이길 수 없다. 샤샤는 네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강하다. 그러나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지. 뭐죠 그 방법이? 샤샤에 대한 너의 분노와 버그러시의 힘, 그리고 다콘 광선이 합쳐진다면 넌 그 무엇보다도 강한 생명체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뭐죠? 과연 캐핀, 네가 다콘 광선을 견뎌낼 수 있느냐가 문제다. 네, 하겠습니다. 샤샤를 이길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물론 그래야지, 캐핀. 친구야, 이제 그만 울어. 이거 먹고 기분 좀 풀어. 싫어! 싫다! 내리야! 시끄러워, 그만 좀 울어. 뭐 시끄럽다고? 친구가 울고 있는데 시끄럽다고? 그러고도 네가 친구냐? 우리가 일해서 돈 벌어다 줄게. 그걸로 다시 사. 정말 고마워. 맛있다. 얘들아! 이것 좀 봐! 그게 뭐야? 몰라. 고정이 있던 자리에 이게 있었어. 뭐라 그러는 거냐, 얘가? 후후 박사님께 여쭤보라고 그러잖아. 야, 그걸 어떻게 알아들었니? 신기하다. 그래, 박사님께 여쭤보러 가자. 고성을 찾을 수 있는 단서가 될지도 몰라. 같이 가자. 같이 가! 갈등을! 아빠, 다콘 광선의 수치가 최고점에 도달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어? 후후 박사님! 탱구와 올라션, 그리고 모모 덩치 어서들 와요. 그래, 무슨 일이에요? 저, 박사님, 이게 뭘까요? 응? 꼬성이 사라진 자리에 있던 거예요. 그래요? 그렇다면... 왜요? 왜 그러세요, 박사님? 그렇다면 꼬성이 전설 속의 용돼지였단 말인가? 용돼지? 용돼지가 뭐예요? 용돼지는 로코코를 지켜낼 영웅을 보호한다는 전설 속의 동물이에요. 네? 그럼 우리 꼬싱이 보통 돼지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어쩐지 네? 날개도 있고 생긴 게 이상하더라. 그런데 왜 이렇게 껍데기만 남은 거죠? 용돼지는 처음에 돼지의 모습을 하고 있다가 변이를 하여 용이 되거나 돼지가 돼요. 이건 꼬싱이 정말 변이를 하고 남긴 껍질 같아요. 용이나 돼지가 된다는 게 무슨 말씀이죠? 용돼지는 주인에게 사랑을 많이 받으면 용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돼지가 된다고 했어요. 그럼 꼬숑은 뭐가 됐을까요? 가만히 있어봐! 꼬숑이 계속 우리 집에 살았으니까 전설 속의 영웅이 바로 나라는 얘기! 그런가? 그야 당연한 거 아니겠어? 야, 전설 속의 영웅은 바로 나야! 엘리야, 전설 속의 영웅인 나의 모습이 멋지지 않냐? 그런데 내 생각엔 꼬숑이 집을 나갔으니까 탱구는 전설 속의 영웅이 아니란 얘기 같아. 그래! 널 영웅으로 착각했다가 진짜 영웅을 찾아 떠났을지도 모른다고. 내 생각엔 크라켄을 찾아 떠나갔을 것 같아. 내가 영웅 좀 돼보겠다는 게 진짜 이러기냐? 내가 엘리한테 인정 좀 받는 게 그렇게 나가파? 용돼지가 변이를 했다면 최후의 전쟁이 시작되겠구나. 어머니! 샤샤! 지금이 어느 때인데 한가롭게 있는 거냐? 아버지! 언제까지 근위대 기사임을 망각하고 이렇게 약한 모습만 보일 생각이냐? 죄송합니다, 아버지. 전 전쟁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전쟁은 아버지 때문에 일어난 거잖아요. 아버지가 미카엘 부관의 스승을 배반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전쟁이 일어난 거잖아요. 어리석은 녀석. 미카엘을 데려오지 않았어도 전쟁은 일어났다. 아스타로스는 강했고 그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은 미카엘밖에 없었다. 그를 데려온 건 최선의 결정이었어. 하지만 결국 아버지의 생각이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었잖아요. 쓸데없는 생각은 이제 그만해라. 아스타로스는 우리의 적이고 근위대 기사는 명령만 따르면 된다. 아버지, 아버진 변하셨어요. 너무 많이, 많이 변하셨어요.
캡틴, 너는 이제 버그들과 합성하여 모두가 두려워하는 최강의 다콘이 되는 것이다. 아침부터 이렇게 시끄러워. 이것 좀 봐, 꼬숑이야. 뭐, 꼬숑? 그게 웬 돼지 새끼냐? 그냥 돼지 새끼가 아니고 꼬숑이야, 꼬숑. 내가 보기엔 그냥 새끼 돼지인데, 울라시정, 너 그거 어디서 주워왔니? 아침 일찍 훈련하려고 숲길을 달리는데 어디선가 꿀꿀 소리가 나는 거야. 그래서 가봤더니 거기에 꼬숑이 있었어. 난 척 보면 알아. 틀림없는 꼬숑이야. 내가 많이 사랑해주지 못해서 우리 꼬숑이 그냥 돼지가 된 거야. 꼬숑 미안해. 울라숑이 꼬숑을 많이 생각했었구나. 울라숑 안 어울려. 이렇게 모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왕국을 위해 마지막으로 싸워주실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아스타로스는 이제 우리에게 최후의 공격을 시작할 것입니다. 전쟁은 가장 슬프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 하지만 전 아스타로스와 맞서 싸우기로 결정했습니다. 로코코 시민의 자유와 행복을 지켜내기 위해서입니다. 로코코의 운명이 여러분들에게 달려있습니다. 경고! 경고! 거대 다콘 너버 출현! 왕궁을 향해 접근 중! 근위대 최고 사용관으로서 한 가지만 당부하겠다. 근위대 기사로서의 책임과 사명을 잊지 마라. 왕국 전체가 여러분들을 믿고 있다. 알았나? 네! 네 알아! 네. 샤샤, 너만 믿는다. 액션 출동! 아빠, 방금 근위대가 출동했어요. 다콘 출현 지역은 제1구역 왕궁 부근이에요. 시민들은 대피 중이고 근위대와 다콘의 교전 예상 시간은 3분 후에요. 드디어 제2차 대전쟁이 시작되는구나. 샹샹샹샹샹샹샹. 이 아름다운 왕국을 반드시 지켜내고 말 거야. 로코코 왕국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한 로코코 왕국의 불꽃은 영원히 꺼지지 않을 거야. 시민들이 빨리 대피해서 다행이었어. 이번 다쿠는 너무 강한 것 같아. 너희들도 최후의 순간이 가까웠구나. 이제 더 이상 들이미너지에 연연하지 않는다. 오직 목표는 로코코 왕국의 파괴다. 알아? 예! 가자! 예! 정말 빠르다. 지금까지 다콘 로봇들과는 너무 달라. 다콘 녀석들 이번엔 신검 좀 썼잖아. 우리가 가자. 좋았어. 이야! 아자! 아자! 이야! 울트라포! 가라! 꿈쩍도 안 하네. 다이콘 임팩! 가트마스터! 야! 아니, 이럴 수가. 생각보다 강해. 어떻게 하지? 이번엔 내가 간다. 하얀 야톤. 보스마저도. 박사님, 저 녀석은 뭘로 만들어진 거죠? 기본 재질은 평범한 조합금 형태지만 어떤 공격에도 견딜 수 있고 충격을 받으면 그 충격을 몇 배나 증폭시켜 되돌려 보낼 수 있어요. 그렇다면 녀석을 물리칠 방법은 없는 건가요? 네, 지금으로선 없어요. 지금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지역 상공에 특이한 다콘 여성이 출현했어요. 퇴!
탱구 와울라숑 탱구 와울라숑 저게 뭐지? 박사님, 무슨 일이죠? 나도 알 수가 없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강력한 다콘 반응이에요. 아니, 저 목소린? 캐핀! 저 녀석이 캐핀이라니 믿을 수 없어! 나를 기다려왔다, 샤샤. 달리한 샷폰! 캐핀에게도 포스가 통하지 않아! 샤샤! 간스팟! 몸이 말을 듣지 않아 움직일 수가 없어! 저거 독이야! 캐피리 쏘는 광선이 독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그리되 광선에 맞지 않도록 모두 조심해라. 움직일 수 없어. 제발 근위대 기사들이 잘 싸워야 할 텐데. 아무래도 근위대 기사들이 밀리는 것 같아. 어, 신이시여, 우리 로코코 왕국을 지켜주소서. 어이, 뭐지, 무슨 일이야? 땅이 울리고 있어. 긴급보고입니다! 다콘 로봇들이 로코코 지역마다 출현하고 있습니다! 근위대 상황 보고하라! 근위대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른 곳으로 투입할 여유가 없습니다! 큰일이군, 이 많은 다콘을 어떻게 하지? 미카엘 부관님! 왕립 근위대로부터 로코코 각 지역이 또 다른 다콘 로봇들에 의해 공격받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왔어요! 이미 해당 지역 수비대가 출동했다는데요? 어떡하죠? 전방위로 공격을 해오는군! 아스타로스, 결국 2차 대전장을 선택하셨습니까? 예요! 울트라 임팩! 아, 안 돼! 아! 모두 내 앞에서 사라져라! 내가 원하는 건 오직 샤샤뿐이다! 와, 너무 무섭게 변했어 정말! 그러게! 캐핀, 겨우 그거였나?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 이유가? 오늘아 캠핑 끝까지 싸우겠다. 야! 포스마이더! 아! 큰일 났네. 아이고. 샤샤 면허 구해줄게. 울트라 스피드 보메랑. 어? 아! 고맙다 탱고. 고맙긴 뭘! 나 아니면 누가 날 돕겠니? 아빠, 캐핀에 대한 분석 결과가 나왔어요. 역시 캐핀이에요. 곤충의 각질을 몇만 배 강화시켜 갑옷을 만들었군요. 그래서 포스 공격을 당해도 끄떡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로군요. 후후 박사의 말씀 들었지? 캐핀의 갑옷은 공격해도 소용없어. 다른 곳으로 공격해라.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캐핀의 약점을 찾으란 얘기네. 그거야! 캐핀, 너! 선글라스 가지고 왔니? 캐핀, 승부는 끝났다! 사견, 슈어팟! 펀치!
지금 그 폭발은 단순한 폭발이 아니라 강력한 에너지들이 반응하여 하나가 소멸되고 있어요. 스타리안, 수고했다. 힘든 싸움이었어. 슝슝슝! 스타리안! 샤샤, 불쌍해? 어, 난 괜찮아. 야, 깜짝 놀랐잖아. 도대체 무슨 공격을 했었는데 그렇게 요란한 거야? 아빠, 스타리안의 에너지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신체 각 부분 피로도가 90% 이상이고 전투력은 20% 이하 수준이에요. 샤샤는 보스의 힘만으로는 캐피를 상대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스타리안의 모든 에너지를 한꺼번에 전기 에너지로 변환시켜 캐피 내 다콘 변이를 중화시켜버린 거야. 그러니까 스타리안의 상태가 저 지경에 이른 것도 무리는 아니지. 아빠, 투란도트의 다콘 로봇이 왕국으로 가고 있어요. 뭐라고? 엘리, 그니들 로봇들의 상태를 체크해! 섀도우, 사이클론, 기간트 모두 독광선 중독으로 출동 불능 상태. 스타리아는 말씀드린 그대로고요. 어우, 이런. 울라쇼만이 정상 가동이 가능해요. 미카엘 부관님, 저 혼자라도 출동하겠습니다! 미카엘 부관님,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너희들만은 절대 무리야. 특히 샤샤는 불가능해. 지금 움직이면 대단히 위험하다. 저희들에게 생각이 있습니다! 출동을 허락해주세요, 부관님! 그래, 좋아. 너희들을 믿는다. 시간과 체력을 아끼게 하니까 캐리어를 반대로 타고 가도록 해라. 그동안 잘 버텨왔구나. 이제 보이느냐, 너희들의 최후가. 멈춰라, 트란도트! 로코크 왕국은 우리가 지킨다! 아니, 저 녀석들이 여긴 또 웬일이냐? 트란도트님, 저 두 녀석뿐이에요. 게다가 스타리안의 전투력은 형편없는 수준으로 떨어져 있어. 다스러운 녀석들, 그런 상태를 겨뤄보겠다고. 그러면 녀석들에게 매운맛을 보여주라. 올라시옹, 우리가 왜 괜히 나섰을까? 가게 말이야. 늦기 전에 도망가자. 그래. 탱고, 올라시옹, 어딜 가는 거야? 스타리안의 전투력은 15%. 난 물러서지 않는다. 간다! 야! 스타리안의 전투력 10% 이하! 스타리안! 현재 전투력 5% 이하! 불타! 여기까지 올 힘도 없을 거예요! 부메랑! 스타리안이 부메랑을 쓴 적이 있나? 아니요! 야! 부메! 암호 형태로 변신해! 야! 다콘이 완전히 파괴됐어요. 스타리안, 올라시옹 다 무사해요. 정말 자랑스럽군요. 수고했어요. 왕국 곳곳을 공격하던 다콘 로봇들도 이젠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투란의 다콘이 파괴되자마자 다른 다콘 로봇들도 동작을 멈췄어요. 투란도트의 다콘 로봇에서 조종되는 더미 다콘들 같아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한 명도 없어요. 로코코 왕국 전 지역으로부터 다콘 로봇들을 우리가 완전히 물리친 거라고요. 야호! 이겼어요! 이겼어! 샤샤, 탱고, 울라숑, 정말 수고했다. 탱고, 울라숑, 잘했어. 땡큐! 그런데 스타리안 등장 되게 넓더라! 샤샤, 탱고, 울라숑! 아니, 모두들 어떻게 된 거야? 이제 다 나은 거야? 태핀이 사라지니까 독성이 없어졌어. 이제 모두 견딜만해. 우리보다도 샤샤, 넌 정말 괜찮은 거야? 난 괜찮아. 너희들 모두 수고 많았어. 정말 힘든 전투였어. 샤샤, 탱고, 너희들이 이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다. 그니 대원으로서 고맙게 생각한다. 그렇겐. 아, 정말 멋진 우정이네요! 샤샤, 이겨서 기뻐. 꼼장마!
로코코 경비병의 이름으로 너희들을 체포한다. 돌멘, 우리 어떡해요? 여왕님, 적은 모두 격퇴되었습니다. 근위대원 전원 무사합니다. 모두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목숨을 아끼지 않고 헌신적으로 싸워주신 여러분 모두 로코코 왕국을 지켜낸 겁니다. 항공하옵니다, 여왕님. 하나와 같았던 두 빛 중 하나는 사라지고. 타로 랭스터님, 저건 무슨 뜻이죠? 아직 전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유엠비야! 저건 뭐지? 다콘? 다콘 제국? 스타버스, 끝내 이렇게까지. 샤샤!